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한 남자가 밤늦게 돌아다니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다른 남자와 같이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남자가 어떻게 했느냐? 춤추고 노래 부르며 자리에서 물러나 버리죠. 서울 밝은 달에 밤 깊이 놀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가랑이 넷이구나. 둘은 내 것이고 둘은 네 것인가. 본디 내 것이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요. 삼국유사 이권기 제2편에 나오는 향가 처용가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줄거리를 간추려 보겠습니다. 통일신라 49대 헌강왕이 개운포, 지금 울산시 온산읍에 있는 처용암 맞은편이 처용리 해안 일대죠. 여기서 놀다가 돌아가려고 물가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해져 낮인데도 길을 분간할 수 없게 됩니다. 왕이 놀라 동해 용왕을 위하여 근처에 절을 짓도록 명하자 동해 용왕이 아들 일곱을 데리고 왕 앞에 나와 덕을 찬양하며 춤을 추고 풍악을 연주합니다. 물론 구름과 안개도 거쳤죠. 그중 처용이란 이름을 가진 아들을 경주로 데려와 미녀와 결혼시키고 급간이 관직을 주어 왕을 보좌하며 살도록 하죠. 급간은 신라 17관등 가운데 9째 등급으로 6두품 이상만 오를 수 있는 높은 직급이죠. 그러나 문제가 생깁니다. 처용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역신이 처용의 아내를 흠모해 밤마다 사람으로 변해 처용이 집에 들어와 부인과 몰래 잤던 거죠. 그 현장을 처용이 보고 처용가를 읊은 것이었죠. 그러자 역신이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처용 앞에 무릎을 꿇고 맹세합니다. 제가 공의 아내를 흠모하여 범했는데도 노여워하지 않으니 참으로 감탄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앞으로는 공의 형상을 그린 그림만 보더라도 그 문으로 절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용의 형상을 문에 붙여 사악함을 물리치고 경사스러운 일을 맞이하려 하였다는 거죠. 삼국사기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네 사람이 왕의 수레 앞에서 노래하며 춤추는데 그 모양이 해괴하고 의관이 이상하여 사람들이 산과 바다의 정령이라고 하였다. 처용서라는 표현이 솔직 대담하고 내용도 이색적입니다. 그래서 시공을 넘나들며 큰 흥미를 끌고 있죠. 또 설화를 바탕으로 한 처용무가 고려 조선을 거치며 궁중무용으로 발전되어 전해져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죠. 여기서 가장 궁금한 대목은 처용이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관련 논문만 해도 국문학, 민속학, 역사, 무용, 음악 등의 분야에 걸쳐 300편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처용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있는 거죠. 지방호족, 왕족, 무당, 이슬람 상인, 화랑, 감염병 전문가, 시각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 추정의 근거들을 훑어보고 생각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용을 왕족이나 지방호족으로 보는 견해는 용왕의 출현에 주목합니다. 전통적으로 용은 상상의 영물로 용한 용포란 말에서 보듯 천자의 상징으로 표현되잖아요. 만약 처용이 지방호족이라면 왕실이 호족의 힘을 견제하려고 결혼을 매개로 처용을 인질로 불러들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힘이 부족해 경주의 방만한 진골 귀족에게 부인을 빼앗겼거나 결혼 생활에 실패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거죠. 무당 처용은 민속학의 측면에서 용을 용신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문에 처용의 형상을 붙여놓고 사악함을 물리치고 경사스러운 일을 맞이하려 하였다는 설화의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왕을 무당을 뜻하는 차차옹이라 부르던 900년 전의 제정일치 사회도 아니고 헌강왕 때는 국제교류가 활발해 신라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대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처용을 무당으로 추정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해석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죠. 당시 신라는 겉으로는 삼국유사의 처용란과 망해사 기록에서 보듯이 서울 경주에 초가집이 한 채도 없고 음악과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번영을 누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막 꺼지기 직전의 거품이었죠. 사회 전반이 사치의 폐습에 물들었고 경주 중심의 골품 귀족제 정치 구조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고 대륙과 통하는 서해 해상무역에서 힘을 축적한 신흥 상업자본이 정치 권력에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세력이 훗날 고려를 세운 개성의 왕씨 가문이죠. 세 번째는 아랍상인 처용인데요. 책 한국과 동부 유라시아 교류사에 따르면 삼국사기에서 용의 출현 기록이 10번인데 그중 7군데서 폭풍우와 안개 가문 같은 기상개변이 뒤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용은 통치 권력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밀접한 관계입니다.
해룡에게 납치된 수로부인 설화에서 보듯이 바람과 바다를 부리며 항행에 큰 위력을 행사하는 존재죠. 한마디로 용은 해양 세력, 항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 처용의 용모가 괴이하고 차림새도 이상야릇하다는 점이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를 비롯해 경상도 지리지 익재난고 등 여러 문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늘 보던 신라인이 아니라 낯선 외래인, 말하자면 당시 신라를 빈번하게 오고 가던 아라비아 상인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 무렵 아라비아 상인들은 아랍과 인디아, 동남아시아 당 신라를 잇는 항로에서 교역 활동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라와 이슬람 세계는 당나라를 통하거나 직접 접촉하며 활발하게 교류했던 거죠. 9세기 말에 아랍의 지리학자 이븐 쿠르다 아집안은 왕국과 도로 총람이란 책에서 신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지나면 산맥이 높이 솟아있다. 이 산들은 금이 많은 신라의 나라에 있다. 이 나라를 찾는 회교도들은 이곳이 대단히 이익이 많은 곳이어서 흔히 정주하게 된다. 그러면서 신라가 수출하는 상품명을 나열하고 있죠. 아랍의 물품들도 신라에 수입되어 유통되었습니다. 에메랄드 같은 보석이나 향료, 공작고리, 유리 등 사치품이 명품족에게 퍼져 흥덕왕이 금지시킬 정도였죠. 또 경주 원성악릉의 석상을 보면 모습이 한국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눈이 깊고 코가 높은 아리안계를 닮았죠. 이런 점들을 본다면 처용을 한반도를 찾은 이슬람 상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끝으로 처용을 화랑이라고 보는 견해인데요. 삼국유사에서 처용가를 소개하는 제목이 처용랑과 망해사인데 무슨 무슨 랑이라고 적힌 인물들은 모두 화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처용은 계급이 급간이니까 육두품 출신으로 국가의 편안함을 기원하고 외세의 침략을 이겨내기 위한 제사의식에 참석했다가 왕에게 뽑혀 경주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또 같은 화랑이지만 약간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2009년 KBS의 역사 스페셜에서 경상북도 지방의 춤추는 남자 무당 화랭이를 소개하면서 처용을 화랑계통 주술 집단이 일원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죠. 사실 처용의 실체는 자료의 제한으로 어느 한 추정만으로 맞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당시 시대 상황과 용에 대한 신라인들의 인식, 처용의 용모 유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해열은 처용이 아라비아 상인이라는 추정에 손을 들고 싶습니다. 당시 신라의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대외 교역 활동과 여러 문헌에 기록된 처용 용모의 특이성, 용이 상징하는 바다와의 밀접한 관계, 이국적인 석상의 흔적들, 이 모두가 쉽게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신라 스님 해초가 이란까지 갔는데 아랍상인 처용이 신라로 오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참고로 오만의 문화부 장관이 처용은 오만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용이 아라비아 상인이라면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왜 헌강왕이 낯선 외래인을 급간으로 임명해 정무를 돕도록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왕이 탐낼 만한 처용의 비범한 능력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인데요. 몇 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죠. 하나는 처용의 이제 능력일 겁니다. 당시 이슬람권은 당나라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앞선 문명 국가였고 무슬림 상인들은 특히 교역에 뛰어났습니다. 한반도의 동쪽에 치우친 경주 중심의 신라 경제가 서해 상업 중심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능력이 필요했던 거죠. 다른 하나는 역신이란 존재입니다. 역신은 천인들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신라시대의 천연두는 지금의 코로나19보다 더한 공포의 전염병이었습니다. 치사율의 30%가 넘어 성덕왕, 문석왕 등 여러 왕이 천연두로 사망했고 헌강왕의 아버지 경문왕 때에도 3번에 걸쳐 3년 터울로 천연두가 수많은 백성을 죽일 정도였죠. 당시 이슬람권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의학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저곳을 다니며 교역하는 무슬림들은 역병 대처법을 잘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 또는 약재상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 이런 추정이 인정된다면 처용의 등장은 고대 한국의 새로운 시대 변화를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용과는 전환기에 핀 한국 고대 문학의 한 송이 꽃이고요.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빛나는 하루 되세요.